여러분,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냅다 카메라를 켰거든요? 지금 여기 뒤에 저가 화장품을 항상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쓰려고 딱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은 렌즈는 미문도 수수로 원데이 더치 그레이예요. 완전 그레이까지는 아니고 브라운빛이 나는 그런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기초를 다 해준 상태기는 한데요. 약간 트러블이 올라와서 파우더를 살짝 얹어줬었거든요? 이걸 한번 닦아낼 겸 이니스프리 비타시 패드에 요 수분 패드 면으로 결을 따라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에 있는 요거 핏주마크 아니고요. 봉고데기 하다가 여기를 확 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180도에. 그래서 너무 지금 아파가지고 열심히 연고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주고 눈썹 닦아주고 여기는 나머지는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자, 바로 베이스를 꺼내볼까요? 이렇게 일단은 두 개 써줄 건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세럼. 화장 잘 먹는 제형이거든요? 엄청 수분감 넘치는 선세럼이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약간 바로 메이크업을 안 할 때 패드로 한번 닦아내고 나면 살짝 건조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썬기는 같이 주면서 수분도 채워주고 싶을 때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주제는 지피는 대로 하는 겟레디. 그리고 이제 요거 르넥트 클링 메이크업 비기너. 조금 더 화장을 좀 잘 먹게 할 수 있는 수분 베이스인데 조금만 짜가지고 콩알만큼 요 메이크업이 잘 뜨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랄 거예요. 좀 코팅을 시켜주는 느낌의 베이스라서 많이 바르면 조금 역효과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발라줘야 돼. 막 프라이머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경샘물 물크림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이렇게 소량만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 노베브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1호는 살몬 그린, 연어빛이랑 그린빛이랑 이렇게 듀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호는 핑크 라벤더예요. 핑크 컬러랑 라벤더 컬러랑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 연어빛 코렉터가 이런 다크 커버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일단 파운데이션 깔아주고 전에 커버해줄 부분들을 코렉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면 훨씬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블렌딩을 가볍게 시켜주고 요 퍼플 컬러로 이렇게 하이라이팅 줄 부분을 미리 밝혀줍니다. 약간 칙칙한 부분. 약간 팔자나 입 옆에 밀착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러면 여기가 약간 볼륨이 차 보이거든요? 톤이 엄청 밝아져요. 핑크 컬러로 다크 서클 바로 밑에 약간 앞볼 부분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어서 밝혀줄게요. 이제 레드레 컨실러 요거 1호 요 스프레드 부분으로 이 볼 쪽을 한번 먼저 커버를 해주고 베이스를 해줄게요. 요거는 커버력을 엄청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본격적으로 커버하기 전에 약간 톤을 얇게 한 개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근데 요 컨실러 자체가 두껍지 않아서 그냥 요렇게만 지금 해줘도 커버가 어느 정도는 다 돼요. 여기 코 밑에 부분 얇게 해야 되니까 손으로 밀착시켜주면서 퍼트려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코렉팅이 조금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파데를 본격적으로 발라줄 건데 제가 최근에 또 빠진 파데가 있어요. 옛날에 진짜 잘 썼던 건데 다시 이제 손이 가서 써보니까 진짜 이걸 썼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피부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파데 쓰고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에서 이제 지인들 선물 살라고 그냥 그 골프공 같은 걸 사고 있었어. 근데 계산해주시는 아주머니가 피부가 너무 좋다고 피부 뭐 쓰셨냐고 막 물어봐 주시고 그 뒤로도 이제 제가 이걸 바를 때마다 다들 피부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약간 뽀용뽀용하게 발려요.
달리거든요. 땡이돌 파대고 B01이랑 그리고 얘는 P001이에요. 이거 두 개 섞었으면 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짜가지고 섞어서 써줄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얇은 컨실러 브러쉬 이거를 쓸 건데 이거는 피카소의 프루프 07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하는 게 좋은 게 이 파데가 아무래도 세미매트다 보니까 픽싱이 조금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짜놓고 피부 표현을 해주면 이 한쪽 다 바르는 동안 굳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컬러도 바뀌고 되게 안 예뻐져요. 이마부터 할게요.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면 조금 더 정교하게 얇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좀 과하게 올리지 않게 돼서 괜찮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딱 퍼프로 두들두들 해주면 이게 생각보다 또 파데가 잘 퍼지거든요. 눈썹 부분까지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에 있는 걸 많이 덜어내고 진짜 거의 이 브러쉬에 그냥 먹여져 있다 하는 느낌에서 이쪽은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 잘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 피부는 얇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진짜 잘 뜨거든요. 그래서 퍼프로도 살살 두드려줘야 되고 내가 파데가 너무 뜬다 하시는 분들은 퍼프를 너무 세게 팡팡 두드리면 안 돼요. 이 마찰 때문에 뭔가 더 뜨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살살 그냥 눌러주듯이 정말 최소한의 밀착만 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눈 윗부분은 이따가 아이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남아있는 양으로 눈 밑을 먼저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다크서클 커버 싹 됐죠. 그리고 항상 눈 밑에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이 애교살 침범하지 않도록. 봐봐, 이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진짜. 파데를 퍼프 자체 먹여서 눈 위에 한번 가볍게 진짜 얇게 찍어줄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프레스티지 핑크랑 그다음에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올리 로지 비비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왜냐면 이게 두 개 다 약간 로지빛이기는 한데 조금 색감이 아주 살짝 달라요. 이 에스쁘아 로지 비비는 완전 로즈빛 좀 이렇게 채도 낮은 좀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고 요 프레스티지 핑크는 뽀용한 느낌의 컬러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섞어서 쓰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먼저 베이스로 요거랑 요 에스쁘아의 요거랑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까지 쌍꺼풀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고 쌍꺼풀 뒤쪽까지 넓게 그리고 넓은 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계속 시켜주면서 할게요. 아니 여러분 저 쌍꺼풀 지금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딱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쪽이 쌍꺼풀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성형외과에 그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지금 시기가 딱 짝짝이로 빠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라인이 일단은 이렇게 얇아진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얇은 브러쉬로 스튜디오 17 스머지 브러쉬 713 아까 똑같이 컬러 묻혀가지고 애교살 해가지고 뒷부분 이렇게 칠해줄게요. 화홍의 208번 브러쉬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섞어줄게요. 눈 위쪽을 컬러감을 입혀줍니다. 이 컬러가 진짜 오묘하거든요. 특히 이 에스쁘아에 있는 요 로즈빛 컬러가 진짜 엄청 오묘해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이 뒷부분 언더까지 애교살 앞쪽으로 약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스튜디오 17의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 요 컬러 연한 컬러를 좀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뒤트임할 영역까지 길게 그려줍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2호 퍼지 뒤트임을 해줄 거예요. 눈동자 부분 앞쪽까지 힘을 빼고 살살 약간 이렇게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주면 이제 딱 눈을 떠서 봤을 때 눈동자의 선명함 정도가 되게 달라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이 더 또렷한 느낌이죠. 눈이 좀 커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뒷부분 트임 효과 이렇게 줄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공간은 채우지 말고 이렇게 비운 상태로 둘게요. 이렇게 뒤트임 해주고 여기 내장된 브러쉬로 일단은 1차적으로 스머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섀도우 같은 걸로 위에 덮으면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일단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2호 브라운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엄청 잘 채워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꿔줍니다. 눈을 이렇게 뜬 채로 뒷라인을 이렇게 힘을 빼고 빼준 다음에 이런 속눈썹 풀 있죠? 이런 걸로 끝에를 이렇게 약간 잡아주면은 꼬리가 엄청 잘 잡혀요, 여러분. 약간 이거 꿀팁이에요.
약간 이렇게 이어서 파운데이션을 이 윗부분을 먼저 발라줘 놓으면 이런 게 편해요. 아이라인 같은 거 그릴 때 약간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실수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 라이너를 그려줬으면 진한 브라운 컬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라인을 스머징을 해줄 겁니다. 경계를 이렇게 펼쳐줄게요. 어때요? 깔끔해졌죠? 한층 더. 약간 이게 붓펜보다는 좀 덜 선명할 수는 있는데 붓펜보다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나는 아이라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한 번 더. 요런 짤뚱한 브러쉬, 요거는 에크멀의 7번 브러쉬거든요? 요 뒤트임 라인을 조금 이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브라운 컬러랑 요거를 섞어서 이 눈 뒤트임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터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러분. 이제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눈썹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마일드 토프 요거를 써줄게요. 요게 진짜 슬림하거든요? 정말 단단한데 또 잘 그려져요. 눈썹의 형태 정도만 살리고 싶어가지고 좀 얇게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눈썹을. 근데 이 브로우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들도 보면은 진짜 살이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몸무게 몇 킬로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쟀을 때는 46kg였고 진짜 놀라운 거는 제가 45kg를 뚫었어요. 인생 최저 몸무게. 진짜 막 굶어서 어떻게든 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빼다 보니까 뭔가 줄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저도 정체기가 항상 왔었거든요. 한 50에서 52kg. 항상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48kg? 9kg를 계속 유지를 했었다가 항상 빼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그냥 목표 몸무게를 정말 낮게 잡고 이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가보자 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어쨌든 저의 목표 몸무게가 원래 최근에 이제 45kg로 제가 잡았었거든요. 원래도 정말 빡세게 막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빠져있어요. 진짜 많이 안 먹은 상태에서 쟀을 때 그 몸무게였고 그냥 평상시에는 한 46kg 정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항상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몸무게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몸무게는 거들 뿐. 일단 눈바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무게가 달라질수록 눈바디도 똑같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확실히 지금이 더 몸이 예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옷 입었을 때나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원래 하체 약간 살이 좀 몰빵이 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체는 48kg여도 정말 말라 보이고 예쁜데 이게 하체가 진짜 너무 달라요. 지금 46kg를 찍으니까 하체가 점점점 빠지고 있는 느낌? 하체 살만 빼는 방법은 진짜 절대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목표 몸무게를 좀 정해두고 계속 빼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눈썹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글리터를 해줄 건데 글리터는 요거 두 개 섞어줄게요. 섞어서 눈두덩이 이렇게 콕.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쁜데? 근데 전 이걸로 약간 아쉬워서 포인트 글리터 또 중간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색감이 약간 핑키핑키해서 너무 예쁘다. 쉬머쉬머한 느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은 오늘 붙이기 귀찮으니까 뷰러로 찝고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아주 많이 자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원래 이렇게 마스카라 바르면 티가 안 나는 속눈썹이었는데 바르는 족족 이렇게 티가 난다고요. 근데 이거 진짜 컬러 오묘하고 되게 예뻐요. 지금 보면은 이게 롱래쉬도 되게 잘 되고 컬러감 자체가 되게 오묘해가지고 딱 발랐을 때 과하지 않은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역시 속눈썹을 안 붙이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네. 톡톡하라로 마스카라 하고 붙여주면 마스카라 하고 좀 중간중간 포인트로 찝어준 것 같은 연출이 돼가지고 예쁩니다. 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하고 이따가 언더도 붙여줄 건데 언더는 글리터 다 하고 피부 다 하고 붙여주는 걸로 할게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썼던 땡이돌 파데 두 가지를 믹싱을 다시 할게요. 피부를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굳기 전에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야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섀도우를 눈 밑에 영역까지 또 발라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까지 침범되지 않게 엄청 뽀용뽀용해졌죠. 이게 피부톤이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지속력도 너무 오래가고 블러셔를 얹었을 때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보여요. 포인트는 너무 많은 양을 해주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중 부분은 남은 양으로 여기는 진짜 조금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해지면 여기는 엄청 떠요. 피부가 얇을수록 잘 뜨니까 여기는 정말 남은 양으로 해주고 아 근데 코 부분은 코 벽만 브러쉬 남은 걸로 해주고 코 윗부분은 퍼프로 해줄게요. 요 퍼프에 파데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 뽀용하게 되죠. 이제 한 번 더 이 볼 부분을 칠해줄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조금 두껍게 올라가도 돼서 조금 더 커버력을 높여서 한 겹 더 발라줄게요. 여기 볼 부분만 해줘야 돼, 진짜. 블러셔가 잘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겹도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제 파우더를 해줘야 돼요. 파우더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쿨페어 1.5호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얼굴 외곽 부분부터 이 안쪽까지 꼼꼼하게 칠해주겠습니다. 이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파데기는 한데 조금 그래도 속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죽여줄게요. 그리고 눈 밑에도 이렇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여기 연한 걸로 먼저 그림자를 줄게요. 근데 진짜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메이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찐 리얼 겟레디 윤비거든요. 저 요즘에 진짜 이렇게 메이크업해요. 코 벽도 이렇게 푸셔주고 턱 쉐딩도 두 개 섞어서 음영을 넓게 넣어줄게요. 아 이게 진짜 쉐딩하니까 얼굴이 작아지네. 여기랑 차이 엄청나지 않아요? 여기 턱 부분에 조금 더. 아니 여러분 제가 약간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데 제가 사랑니를 또 얼마 전에 뺐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턱이 이쪽이 더 작았거든요. 근데 사랑니를 뺀 뒤로 여기가 더 작아졌다? 근데 이게 사랑니랑도 관련이 있나요? 그냥 완전 기분 탓인가? 여기가 조금 더 커 지금. 이쪽 턱이 그냥 아예 사라졌어요. 뭐지? 완전 기분 탓인가? 쉐이딩을 해줬으면 블러셔를 해주기 전에 글리터를 먼저 해줄까요? 글리터는 요거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립앤아이 치크스틱 키튼 컬러. 이거 진짜 예뻐. 워낙 유명템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거 약간 옛날에 진짜 유행했던 스틱인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눈 쌍꺼풀 윗부분에도 눈 뜬 채로 이렇게 포인트 주면은 눈이 약간 더 시원하게 트여 보여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잖아. 블러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호주 갔다가 요거를 사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카일리 코스메틱인데 이게 334번 핑크 파우더 컬러거든요. 발림성 미쳤고 와 진짜 얼굴에 얹으면 그 뽀용뽀용함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포토샵으로 블러셔 효과 준 것 같이 그렇게 발린다니까.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제형감 자체가 모공을 진짜 싹 메꿔주고 요철을 진짜 싹 메워주는 제형이에요. 한국에서 못 발라본 그런 제형감? 그리고 컬러감도 컬러감이고 특유의 이 뽀용함. 이게 너무 예뻐 진짜. 약간 틱톡 재질이잖아. 그리고 이 파데랑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눈 위에도 한번 쓱 지나가지고 미쳤지 않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또 제가 이것도 있거든요. 336번 윈터 키스드. 이거는 조금 더 쿨한 컬러예요. 이거를 포인트로 눈 밑에다가 너무 예쁘다 진짜로. 아니 진짜 미쳤지 않아? 이게 근데 실물이 너무 예쁜데 카메라 보니까 답답해. 짜증나네. 잘 안 당겨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리고 파우더로 팔자 부분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터도 진짜 미쳤거든요? 짜잔! 너무 예쁘죠? 요거는 040 컬러. 요거는 핑크펄의 하이라이터인데 한국에서 못 발라본 진짜 은은한 광택감. 외국 하이라이터 특유의 촤르르한 이 바세린광 같은 느낌이 완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올급이야, 진짜. 이거 봐봐. 와, 너무 예쁘지,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로 약간 광대 부분까지 싹 스쳐서 가고 이런 느낌? 진짜 미치겠다.
별들아. 그리고 이제 언더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는 Y축 거 요거 쓸게요. 요거 붙여주고 마스카라 이제 해줄 거거든요. 짜잔, 금방 붙였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붙여주면은 눈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이 언더는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말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말려줘야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나중 됐을 때. 이게 너무 쳐져도 안 예쁘고 너무 바싹 서 있어도 안 예뻐요. 내 눈매에 맞게 잘 봐가면서 확실히 이렇게 위에가 약간 화려한 속눈썹을 붙여줄 때는 언더도 같이 붙여줘야 진짜 조화가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브러쉬 있죠? 이렇게 엄청 조그만 브러쉬를 갈색 요 섀도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입술은 본격적으로 발라주기 전에 먼저 섀도우로 음영을 한번 깔아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요 팔레트에서 요 브라운 컬러 있죠? 요 컬러를 입술 산부분, 이 인중 이 산부분에 먼저 칠해주고 그 밑에 어두운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인중 중앙에 그리고 입술 밑에다가 또 입꼬리 부분에 그림자를 확실하게 두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입술 산부분 그리고 이게 너무 시옷 같잖아요. 그러니까 입꼬리 부분도 위쪽으로 잘 올려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입술 윗부분도 아 너무 예쁜데?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 13호 양떼구름 베이지 발라 약간 이렇게 이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엄청 블러블러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예쁘지 않아? 존예 진짜. 그 다음에 또 카일리 코스메틱 이거 진짜 존예예요. 이거 324번 하이글로스인데 완전 은은한 잔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바르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거를 중앙에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입술 산이랑 딱 요 너무 예뻐. 3CE의 더블 노트 이걸로 눈 밑부분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까지만 딱 할게요. 그러고 이제 딘토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 한번 스쳐서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전 또 잘 어울리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블러셔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옷을 약간 이런 시스루 상의를 입었거든요. 좀 뽀용뽀용한 반사판처럼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약간 목폴라처럼 돼가지고 마이크 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에 달아서 좀 약간 꼴이 웃기지만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루키랑 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앞머리도 깠어요. 그러면 안녕! 'Cause this kind of love